요즘 지금 우리 전국을 강타한 사건이 그 서울시의원 청부 살해 의혹이죠. 청부 살해 의혹 사건인데 같은 당 소속이었습니다. 혹시 아는 분인가요? 제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고, 네. 제가 재선 때, 18대 국회 때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, 저희 당에서,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인가 만들어서 당내 예. 기구고,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한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했는데, 공천제도 개혁 분과위. 거기에 서울시의원이 두 명인가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. 그 회의에. 그 멤버로.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로 제가 기억합니다. 그런데 좀 지금 이제 사진이 나오는데. 의혹이니까. 저도 저 출입할 때좀 봤던 아, 얼굴이거든요. 그렇습니까? 네. 잠깐 우리 저 지금 수사 상황이 어떤지 우리 현장 기자 한번 연결해서 뭐 상황 좀 들어본 다음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박가영 기자 나와 있나요? 예, 사회부입니다. 네, 그 숨진 송 씨가 우리 김형식 의원을 거론하면서 구체적으로 뭘 말하고 다녔다는 겁니까? 예,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범행을 사주했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. 오늘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이 범행을 사주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는데요. 송 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발산동 인근 땅을 용도 변경하려고 하는데 김 의원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로 했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녔다는 겁니다. 이 땅은 송씨 소유의 4층짜리 건물이 있는 곳인데 증축을 위해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상업 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추진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경찰은 이 과정에서 송 씨가 김 의원에게 로비 자금을 건넸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용도 변경이 성사가 됐습니까, 그럼? 예, 아닙니다. 경찰이 청부 살해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. 송 씨가 토지 용도 변경을 청탁하면서 김 의원에게 돈을 건넸지만 용도 변경이 실패한 뒤송 씨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둘 사이의 관계가 틀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은 또 6.4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송 씨의 채무 변제 요구가 심해지자 살인 피의자 펭 씨를 통해 살해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네, 김영식 의원이 어제까지는 혐의를 부인했는데 오늘은 어떻습니까?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. 체포된 직후부터 김 의원은 자신이 이번 사건과 관련 없다는 주장을 이어왔는데요. 어제 오후 조사부터는 아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. 이런 가운데 김 의원이 구치소 수감 도중에 증거를 인멸하라는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. 펭 씨가 국내로 압송돼 경찰서로 도착한 날 오후에 펭 씨의 친형이 자신을 선임했다면서 30여 분가량 펭 씨와 접견했었는데 알고 보니 김 의원과 친분이 있는 변호사였습니다. 경찰은 김 의원이 변호사를 통해 펭 씨의 국내 압송 여부를 확인하라고 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경찰은 추가 조사를 이어가면서 일단 이번 주 내에 김 의원과 살인 피의자 펭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.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네, 박가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. 지금 우리 취재 기자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. 지금 이제 일단 김형식 시의원이 오늘은 이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. 그리고 그 숨진 송 씨가, 그러니까 김형식 의원한테 용도 변경 추진을 이제 의뢰를 하면서 또 뒷돈을 대준 것 아니냐. 뭐 이런 의혹을 경찰이 갖고 아마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. 우리 신 의원께서 이 사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, 일단 시의원이 이런 뭐 용도 변경 이런 거 마음대로 해줄 수 있는 겁니까? 마음대로는 안 되지만 영향력을 행사할 할 수도 수는 있습니다. 있나요? 근데 제가 보건데 이제 이 5억 원의 실체가 뭐냐 그랬을 때 5억 원이 그 지금 단순한 채권 채무 관계는 아닌 것 같고요. 용도 변경을 해주는 대가로 5억 원을 빌려준 형식으로. 빌려주는 형식으로 형식만 그렇게 꾸몄던가. 네. 실제 5억 원은 빌려준 게 맞고 아니면 5억 원 이외의 또 다른 돈 별도의 또, 거래가 있었던가. 그래야지만 이 사건이 설명이 되지. 뭐 5억 원은 그야말로 채권 채무 관계로 꾼 거고. 그런데 그 부탁받은 거는 대가성 없이 뭐 그냥 부탁을 받았는데 이게 뭐 그게 뭐 실현이 안 됐다 해서 그렇다고 해서 무슨 살인 교사까지 할 정도야 되겠습니까? 그러니까 저는 좀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봅니다. 그 5억 원 부분 말고도 뭔가 다른 게더 있을 수도 있다. 그리고 지금 저기 저쪽 강서구에서 그 숨진 송 씨가 자신이 이 김형식 의원에게 이런 거 용도 변경을 부탁했다라는 거 공공연하게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떠들고 다녔다 하는 거 보면은
이거를 김영식 의원 뭐 그러니까 둘만의 은밀한 거래일 수가 없다는 거죠, 이거는. 둘만 그러니까 누구도 모르는 단 둘만의 은밀한 거래일 수가 없는 그런 문제였다.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을 하긴 했는데 당으로서는 당연히 무슨 책임을 좀 느껴야 되는 대목이 있지 않겠습니까? 글쎄요. 저는 이거 제가 아까 이제 김 의원 당회의에서 한 두어 번 본 기억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? 그런데 아까 그 김 의원 사진도 나왔지만 저도 제 기억에 진짜 사람 겉만 봐선 모르겠다. 이제 지금 참 황당하다. 지금 이제 그런 느낌인데 아직은 뭐 이제 정확하게 이제 사건 뭐 전모가 이제 나온 건 아니잖아요. 이제 수사를 좀 지켜 봐야 할 텐데 제 그냥 느낌은 이렇습니다. 이거 뭐 경찰이 이제 알아서 잘 수사를 할 텐데 우리 저 앞에 있는 신 의원도 국회의원 4년 했고 저도 국회의원 8년 했는데 이건 지방의원이잖아요. 서울시 예. 의원. 이런 사람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그 의혹대로 무슨 5억이네 아니면 뭐 더 있을 거네 막 이러는데 정말 참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. 저 5억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. 그래서 정말 황당한 거예요. 난 이 사건을 이렇게 접하면서 우째 이럴 수가 있는가. 근데 당에서는 저번에 이제 그 빠른 시일 내에 예. 진상을 파악을 해서 단호한 만약에 사실로 드러나면 빠른 시일 내에 시간 끌면 안 되겠죠. 그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. 국회의원 저보다 더 오래 하셨으니까 또 이 기사를 아시겠지만 정상적인 지역구 활동을 국회의원이 했다면은 이 정도로 이 양반이 그 청탁을 받고 그래서 강서구청에 부탁하고 거기서 그 저 거부가 된 거 아닙니까? 거부가 되니까 그 성사가 안 되니까 돈 돌려달라 예.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아까 둘만의 은밀한 거래가 아니라는 게 벌써 구청 관계자가 끼지 않습니까? 구청 관계자가 누구의 부탁으로 거기 용도 변경 요청이 들어왔는지를 실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겠습니까? 예. 그리고 아까 숨진 송 씨가 동네에서 여기저기 여러 사람에게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다녔다 그러면 예. 이거는요 정상적인 지역구 활동을 했다면 그 이 시의원 담당 그 구역의 국회의원이 모른다면 그 거짓말입니다. 모른다면 그죠. 해당 국회의원이. 그렇죠. 예. 예, 그것 때문에 이 김영식 시의원과 이 숨진 송 씨 간의 트러블이 있다라는 거를 그거를 모르고 있었다면 그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구 활동 하나도 안 한 거예요. 그건. 어쨌든 이제 그런 합리적 의심을 예. 할 수 있다 이런 예. 말씀이신데. 예. 그렇죠. 예단하는 조금 이렇게 아니 합리적 의심이죠. 자제하는 게 예. 좋을 것 같아요. 아직 예. 수사 초동 단계 지금 체포된 게. 그 누구죠? 그저 중국에서 대포된 팽 씨. 예. 지난 24일인가 그랬죠.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지났네요. 또 이제 김영식 의원이 이제 어느 정도 그 진짜 살인 교사를 한 건지 난 진짜 너무 황당해서 좀 보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거기 국회의원 뭐 이름도 예. 아시잖아요. 근데 예. 지금 뭐 구체적으로 그 검명을 하기에는 예. 아직은 약간 이른 감이 있다. 아, 물론 그렇습니다. 예, 당은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빠른 시일 내에 하여튼 진상을 파악을 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예, 그래서 이게 이제 일각, 뭐, 시중에서 이제 이게 빙산의 일각이다. 예.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또 이런 사건이 있더라고요. 2003년인가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쯤에 요번에 문제가 된 땅은 이제 그 발산동 땅인데 그 용도 변경 해달라는 그 부탁이지 않았습니까? 근데 이 숨진 송 씨가 2003년에 화곡동에 어떤 주유소를 매입을 했는데 그 이후에 주유소를 허물고 그 15층짜리 호텔을 지었어요. 그것도 역시 관청 인허가 사항이거든요. 예. 요거는 이제 그 토지 용도 변경이 아니라 아마 그 건물 그 용적률 뭐 건폐율 이 고도 제한. 네. 고도 제한을 풀어준 것 같아요. 근데 이것도 엄청난 이권이 발생했을 텐데 이때는 김영식이라는 사람은 의원 되기도 전이에요. 의원 되기도 전이고. 그러면 이때도 합리적 추정을 해보면 이 2003년 화곡동 주유소를 호텔로 개조하는데도 뭐 상당히 뭐가 왔다 갔다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차제에 이런 거는 좀 철저히 한번 좀 파헤쳐 봐야 되지 않을까. 신 의원이 좀 이걸 뭐 저 조사를 많이 해갖고 왔네요. 저는 좀 황당할 뿐인데 자꾸 예. 그렇게 얘기하시면요. 지금 그 새누리당에 그 부인이 구속된 국회의원 있지 않습니까? 경기 이천 출신 유아무개 의원. 예. 그 저 선거법으로.
그 다음에 인천에 또. 철저히 다스려야죠. 뭐, 운전기사가 해서 2천만 원이었다고 그러고 3천만 원. 이제 차에 얼마 있었든지도 몰랐던 박아무개 의원도 있어요. 이런 얘기는 막 네. 꺼내면 좋고. 꺼낼 때는 꺼내는데 지금 이 건은 경찰이 이제 지금 본격 수사에 들어간 거니까 보면서 얘기하죠. 요 검찰 수사. 옹호할 생각은 저도. 진행 상황을 좀 더 보고 나서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요 문제 또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볼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